오늘의 대형 사건. 오늘의 대형 사건. 이거 봐, 새 거잖아. 안녕하세요, 오면입니다. 아, 2000년이 될 적에, 아, 2020년이라는 숫자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어느새 20자가 또 붙었습니다.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 서로의 덕담도 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아, 저도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첫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뭐를 소개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내 몸을 가장 편안하게 또 나를 가장 또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발 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 테이블 저희 신발장에 누워있던 신발들, 일단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구두 부츠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신어보지도 않은 신상도 있고요. 또 몇십 년 된 신발도 있습니다. 몇십 년이니까 안 믿으시는데 정말 요 부츠는요, 제가 94년에 밴쿠버로 이민 갔을 적에 제가 첫 번째로 산 부츠입니다. 꽤 높은 신발인데 이 신발을 지금까지도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신고 있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94년에 제가 이 신발을 샀는데, 그때 갔을 적에, 지금 이제 한국은 뭐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양말식에 부츠를 신기들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가서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오래 신었습니다. 지금도 뭐 딱 신으면은 늘 신던 신발이 가장 편하지 않나요? 제가 그 밴쿠버 모래를 이렇게 가끔 들어가면 구두 수선집이 있어요. 근데 수선하는데, 신발 한 켤레 수선하는데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캐나다 사람들은 신발을 꼭 수선을 해서 신어요. 제가 신발을 사려고 보니까 싼 거는 뭐 한 19불, 20불에서 사실 수선하는 것보다 싼 신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신발을 고쳐서, 더 비싼 가격을 주고도 고쳐서 신어요. 그때는 제가 젊었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불편한 신발도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았었거든요, 고통을. 근데 지금은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신발을 들고 수선집을 찾는 그런 습관이 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거는 우리를 아름답게 멋스럽게도 만들지만, 하루 종일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신발이 가장 편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아름다움을 포기 못해서 이 부츠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직업 핑계도 있습니다. 저 지금은요, 절대 뭐 이런 신발들 제가 어디에 신겠어요? 이런 것들? 또 사실 한 번도 안 신어봤어요, 아직. 그냥 사서 신발장에 넣어놨어요. 왜요? 드라마에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했는데, 결국은 또 이런 거는 의상과 컨셉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신어보지 못하고 그냥 신발장에 있고요. 이 굽도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가벼워요, 이 신발은. 가볍고 또 여기에 이렇게 앞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신으면은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내 나이에 잘못해가지고 발목이라도 부러지면은 또 무슨, 이게 무슨 사고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신발들은 안 신었죠. 신발장에 잘 두고 보고 있는 신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컨셉의 신발들은요, 높아서 신지는 않지만은 잘 뒀다가 언젠가 카리스마 있거나 또 뭔가 엣지 있는 그런 표현이 필요할 때, 그때
신어볼까 하고 한데, 요즘 이렇게 굽들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드는지, 이굽 때문에 사실 또 부끄러워서 못 신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그저 저는 신발이건 옷이건 확 눈에 안 띄면서 고급스러우면서 단정한 게 가장 멋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세상이 다 자기를 보이고 싶고 또 뭔가 번쩍여줘야 되고 또이 나이가 되니까 번쩍여야지 누가 쳐다보고 그럴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신발들을 모아뒀다가 이제 언젠가 제가 언젠가 드라마에서나 어디서나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신는 신발입니다. 요 신발은요, 비싸지도 않은 신발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뭐한 10만 원돈 줬나? 싶은데 이 신발도 진짜 편해요. 그리고 내가 겨울에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이렇게 스타킹 위에다가 내 종아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돼? 편물? 니트 신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것도 산지 지금 한 17년 됐나? 근데 너무나 지금도 너무너무너무 잘 신어요. 요거 신고 나가면은 아주 다리도 날씬해 보이고 따뜻하고 그래서 이런 부츠 신는 것보다 훨 편하고 좋아요. 그 중에 화려하지만 편한 신발이 있어요. 이런 거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 와우 밤무대? 그래요. 근데 이게 여기가 쭉쭉 내 발모양대로 늘어나줘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요즘이 아니죠. 저는 평생 들어 어디 가면은 신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나를 모시고 다니려면은 신발은 고급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는 머리끝과 발끝을 잘해야지 멋쟁이거든요. 근데 편한 신발만 찾으면은 어떤 신발을 신게 되느냐? 이런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폼안 나요. 옷을 입으면 진짜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추운 날, 그런 날 신는데 따뜻하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따뜻해. 그래서 야에 놓고 갈 적에 야에 놓고 갈 젊은 애들이 신으면 예쁜데 할머니가 신으면 폼안 나는 거 아닌가요? 젊은 애들이 많이 저거 신었었잖아요. 이거 많이 신었지. 비싼 거잖아, 이거.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신으면 진짜 이런 할머니가 없어. 어디서 곤발이 왔다 갔다 하나. 곤발 바닥 같은 게 진짜 유행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응. 근데 이거 진짜 발을, 겨울에는 사실 혈액순환을 위해서 발을 이렇게 꽉 째이는 신발을 신으면 절대 안 되거든. 사실 뭐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는 발가락을 있는 대로 다 펴고 있어도 불편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다 이게 실제 양털이기 때문에 너무나 따뜻해. 그래서 장시간 야외 녹화 할 적에는 젊은 아이들부터 이거 다 신어,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하이힐 신고 있는 씬할 적에는 발 풀샷으로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이힐 신었다가, 아니, 바스트, 그러면 다 벗고 금세 이 신발 신고 발을 잠깐 녹였다가 다시 신고 하는 여배우들에게는 아주 필수의 신발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 뭐 이제 멋을 포기할 나이도 됐는데도 아직도 포기는 못했나 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약간 단화이면서 이렇게 애니멀 프린트를 가끔 신어주면은 까맣게 옷을 입거나 이러고도 딱 신발 하나 엣지 있게 신어주면 또 멋쟁이로 보이니까. 요 신발은 이번 뉴욕 갔을 적에 그 멋쟁이 우리 박혜리 디자이너 언니께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건데, 예, 이제 내가 70이 넘어서 이제 이거 신을 날도 없어. 너가 갖다 이거 신었으면 좋겠던데. 이건 애니멀 프린트가 아닙니다. 실제 애니멀
털이 있어요. 털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사실 저한테 조금 커요, 이게. 그래서 언니 이건 나한테 커서 내가 거절하고 싶다고 그래도 하나 깔어. 그래서 제가 깔고, 이렇게 깔고 제가 올겨울에 한번 신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못 신어봤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신어보겠습니다. 아, 사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한 부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츠예요. 아마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부츠일 거예요. 이거 무슨 디자이너 샵에서 사실 너무나 이뻐가지고 한 10년 얼만큼 많이 신었냐면은 이 안이 가죽이 다 헐터로 그렇게 많이 신었어요. 그래서 70만원 미쳤구나. 그땐 미쳤었지. 인정해. 미쳤었어. 그래서 그때 쓴 돈을 너무 아까워하면서 지금 10만원이 안 넘는 것만 사. 요거는 박원숙 씨하고 유럽 여행 갔는데 둘이서 서로 찢어져가지고 쇼핑을 했어. 그랬는데 원숙 언니가 이런 신발을 되게 좋아해. 이런 신발을. 근데 나는 사실 또 이런 신발보다는 난 좀 여성스러운 신발을 좋아하거든. 근데 그 언니 생각하고 보다가 나도 언니 흉내를 한번 내볼까나? 그러고 한번 샀어. 근데 발 앞 건발바닥이나 이거는 별반 안 다르게 거지 같을 것 같은데? 못 신겠어. 그렇게 중요한 건발바닥은 편하기라도 하지. 얘는 알코야, 사실 알코 유명한. 근데 팔 아파. 그래서 얘도 신발장에서 지금 아유 언제 나를 찾아주실래나 주인이.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겨울만 되면 또 막 뜨뜻한 신발만 보면 또 미치게 또 다 사드리는 습관이 있어요. 발 시려운 것도 못 참고 추운 것도 못 참고 그러는데 이 신발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25,000원입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로 25,000원짜리 메시켈레를 살 거를 이걸 사가지고. 근데 이거는 저번에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갑자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신발을 오랫동안 안 신고 신발장에 넣어놨더니 신고 나갔더니 힐이 다 부식이 돼가지고 발가락이 쑥 나오는 바람에 아 진짜. 저거 신어요? 저거? 가끔 신지. 저것도 폼 안 나. 아 폼은 안 나지. 이거는 이제 어디에 갈 때? 마트 갈 때. 마트 갈 때 쫄바지 같은 거 입고 그냥 신고 가면은 엄청 편해. 엄청 편해. 이것도 사실 또 구나 비슷한데 겨울에 하이 신었다가 나가자빠지면 큰일 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낮은 거를 신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오랜 시간 바깥에 서 있으려니까 추우니까 이거는 또 밑에는 따뜻한데 종아리가 추워. 그래서 이건 또 이제 종아리 따뜻하라고 또 종아리까지 이렇게 털. 얘는 잘 신으면 예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괜찮아. 이거는 그냥 근데 옆에가 지퍼인가요? 지퍼예요. 지퍼 아니면 이거 뭐 다 끌렀다 놨다 했다 하면 이제 또 성질 나빠지지.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모든 신발을 이렇게 또 요거는 뭐 또 아주 오래된 이건 이 부츠는 이것도 뭐 싼 거는 아니지만은 이 부츠도 진짜 오래된 부츠입니다. 이제는 구두 신기는 좀 그렇고
부츠 신기는 좀 그런 계절에 짧게 이렇게 신었던 신발이에요. 뭐 이렇게 군화 같은 하이힐도 있고 여군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처럼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신고 나갈 신발이 맨날 이렇게 많은데도 없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모르고 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뭘 많이 알면은 너무 뭘 많은 게 필요해.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제가 좋은 신발 하나 소개할게요. 곰말바닥 같아도 내가 이 신발이 부츠가 세 켤레, 다나가 세 켤레, 또 그 샌들이 몇 켤레가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건 건강 신발이거든. 진짜 여행 갈 때 이 신발만큼 하루 종일 걸어도 편안하고 비행기 안에서 다리 붓지 않고 그런 신발은 이것밖에 없어. 요 신발은 이렇게 안이 콜크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적당히 여기 아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용천을 눌러주고 이 안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신고 다녀도 혈액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그 아래로 내려간 혈액이 위로 올라오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자석이 혈액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장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그래서 그런지 이 신발 신고 나가는 날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뭐냐? 멋부리는 거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나이에 지금 멋부리다가 다리몽둥이가 부러지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샛노래가지고 걸어다니고 길거리에 가서 앉아있는 꼴을 여러분에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신발을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편안한 신발 신고 열심히 일해서 올해 올 한 해 행복하고 여유로운 그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